아, 지금 장검 얘기 잘해주셨어요. 지금 이 게임은 PVP 밸런스가 세쟁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지금 장검이 그렇게 사기적으로 단단하고 강한 이유. 떼쟁의 이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무캉님 말씀 맞아요. 아무튼 요게 왜 그러냐면요. 떼쟁을 할때 장검이 빨리 녹아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의미죠. 탱커는 탱커답게 단단하게 앞으로 전진을 해야 돼. 전진을 하고 그 사이를 원거리 딜러들이 다른 애들을 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밸런스를 잡았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검이 지금 패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도 장검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 맞다라고 TL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었죠. 더 이상 하향은 없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언지를 줬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암살자인 단석, 특히 단석, 뭐 양단 이런 애들은 거의 너프도, 그러니까 너프라고 해야 될까? 방향성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의 원딜이나 혹은 그 법사류들을 따르는 게주 목적이죠. 딱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얘들의 룰이 하나씩 정해져 있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암살자는 무조건 딜이 높아야 됩니다. 지금 단석 딜 높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떼장을 포커싱했기 때문에. 물론 얘네가 또 TL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PVP 비율을 낮추고 PVE 비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의 어떤 틀을 완전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이 어떤 구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살자는 한 사이클로 상대의 원딜이나 법사류를 잘라야 돼요. 지금도 잘리고 있죠. 그렇게 자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자류인 단검류는 단검을 한 대라도 때리면 손해입니다. 단검을 때리시면 안 돼요. 장검류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뭐에 취약해야 되냐면 법사류한테 취약해야 됩니다. 법사가 얼린다든지 아니면 도트 데미지로 녹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사기적이라고 느끼는 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양손검의 턴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길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이 사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맥상통한다 생각해요. 장검이나 단검은 좀 짧죠. 근데 양손검은 조금 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뭐 정확하긴 하지. 양손검은 좀 원래 거대한 검이고 거검이니까 큰 검이니까 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데 전이 어떤 포메이션 자체도 아 방사방패라서 안 때려 서버 튀는 거지. 반사방패 때 기절 걸리면 장검도 녹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양손검의 스턴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단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게 양손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좀 채팅이 뭔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좀 같이 가는 느낌이네요. 같이 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양손검이 이렇게 스턴 시간이 길고 이런 이유는 이런 사거리 관점과 이 양손검이 가지는 어떤 목적과 개발자들이 의도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좀 케어를 해주는 역할이고 좀 만능 역할이잖아. 딜도 괜찮은데 좀 탱키한 역할. 얘가 좀 어찌 보면 미드필더 같은 역할이야. 축구에서 미드필더 같은 역할이야. 그린판 한번 켜볼까? 자, 축구에도 이제 스트라이커, 윙어 이런 애들 있죠. 제가 봤을 때 장검 애들은 단단한 애들. 얘는 이제 타겟형 스트라이커. 우리나라 뭐, 김신욱. 이런 애들 있잖아. 묵직하게 버텨주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이런 느낌이야. 호를란 이런 느낌이야. 왼쪽에 이렇게 윙어 있지. 손흥민. 얘가 이제 단석이야.
호날두 뭐 이런 애들 타겟형 스트라이커 그 딜을 이제 유유히 들어가서 이제 득점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미드필더인 거야. 양손검. 우리 뒤쪽 수비 라인, 원딜 라인들 있지. 원딜 라인. 되게 약한 애들. 야란 애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얘네가 이제 이 윙어, 상대 윙어들한테, 제가 너무 좀, 축구랑 혼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암튼, 단검 이런 암살자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 빠르게 뒤쪽으로 들어와서 케어를 해주는 거야. 스턴을 먹여가지고. 턴 하면 이제 상대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턴 먹으면 죽어요, 암살자는. 턴 해주는 거야. 그럼 상대 또 이 타겟형 스트라이커들 막 오잖아. 얘네도 스턴 해주는 거야. 턴에서, 야, 스턴 됐으니까 점사해. 좀 요런 느낌이라 생각하거든. 딱 요런 느낌이라 생각해. 거꾸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위바위보를 진짜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게임들도 PVP가 있는데 가위바위보는 존재하거든. 상성이 있어요. 상성이 있는데 내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 내템 세팅에 따라, 내 실력에 따라, 상대와의 실력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이 극복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게임은 극복을 못하게 해놨어요. 어찌 보면 좀 캐주얼하다 봐야 돼요. 확실하게 룰이 있습니다. 단검이 장검을 때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성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거는 법칙이라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요렇게 가셔야 돼요. 예, 일단 장검 개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검인 거예요. 그죠? 단검인 거. 그 단검 개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원거리 딜러들이 많습니다. 지팡이 법사들, 원거리 딜러들. 이거는 개발자들이 의도를 했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좀 이제 그 적용을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향 양단 카운터는요. 글쎄요. 좀 얘는 하이브리드라 생각해. 하이브리드. 어떤 게임이든 좀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요것도 되고 저것도 돼. 다 좋아. 근데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좀안 좋아. 그러니까 좋은 만큼 매력이 많은 만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향 양단은 조금 뭐랄까. 그래요. 물론 이 너무 제가 이제 뭔가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반향 양단 이런 애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석궁, 그러니까 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점이 조금 없어요. 석궁이 주는 이점을 좀 뺐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요런, 뭐, 단순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석이 좀더 깔끔하고 빠르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딜 포텐이 높기 때문에. 양단은 딜 포텐이 좀 약하지만 대신 스턴이라는 좋은 시계를 얻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1대1은 컨트롤 싸움이라고? 난 장검은 컨트롤 싸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장검 저는 상대해 보면 그냥 얘는 벽이다. 너무 사기인 게 일단 실시기도 충격도 두 개나 있죠. 충격 두 개나 있고 두 개. 그다음 반격 패링도 길죠. 이 쿨도 빨리 돌아가지고 그럼 나는 답답하던데. 진짜 막뭐 운이 좋거나 상대가 실력이 없거나 센스가 없거나 이러면 이기겠지만 보통은 그게 못 이기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손해보는 싸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장검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그게 보이긴 하지만 이 게임은 정말 힘들다 생각해요. 아, 우리 단석들은 상대의 법사류를 자르는 것을 좀더뭐 유념하고 열심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자폭맨이다. 난 자폭하겠다. 라고 봐야 된다. 장검을 때리는 거는 바보짓이야. 내가 진짜 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주체를 할수 없어. 나는 이
자존심 대결 이기겠어. 나는 가위로 파이를 찔러서 깨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법사류를 자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목적은 이렇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할 때는 이런 방향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내가 저 상대의 힐러 한명 잘랐으면은 내할일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할 일은 요거를 힐러가 한명 죽었구나. 요걸로 내 어떤 목적은 다 했다. 그러니까 저는 좀더뭐 나가서, 저는 이제 뭐 지휘를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룰을 좀 만들어주면 어떤 길드나 연합에서 좀더이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장검 파티 혹은 장검들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우리 축구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도 뭐 세트피스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연습을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뭐랄까, 신경을 한 번에 분산시켜야지 내가 패스를 받을 경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장검이 돌진할 때 암살자들도 같이 돌격해가지고 내 암살자들이 이 타겟팅을 안 받게 해줘야 돼요. 상대 양검 이런 애들이 우리 단속 이런 애들한테 공격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 이런 어떤 좀 룰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지금 들어갑니다. 딱 이렇게 타이밍 맞춰주고 하면은 장검 들어가면서 옆에서 단검들이 막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는 거지. 잘라주고 다시 빠져주고. 빠져줄 때도 이제 상대의 어떤 어그로가 장검에 쏠려 있으면 단검이 다시 살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왔다가 다시 은신쿤 돌, 쿨이 돌면 은신 써주고. 물론 이제 단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스킬에서 해피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린자 난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암살의 자세로 인해서 은실망토가 되게 재사용이 쿨이 많이 돈다라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타겟팅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